Annyeonghaseyo, hello everyone, I am Ross Mario. Welcome back to Weekly Wednesday. Today I'm going to be reacting to Weekly Emergency Episode 12. I think this is the continuation of the Halloween episode. Let's go! I really love Jihan with those hair. Suzy noticed that. Ah, right, right. Yeah, there was a daily. Baby daily. You are making it. Be prepared to go to the toilet straight after eating them. Let's go. Let's go. 우리 꼬마 마녀를 위해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우리 셋씩 나눠 건데 이렇게 셋, 이렇게 셋, 이렇게 셋. 아, 좋습니다. 완전 오히려 회원이죠. 아, 여기에 먼데이가 있어서 사실 저희는 두렵긴 한데요. 각 팀의 케이크가 어떤 개성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얼른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이제부터 남이군요. 네. 사실 경쟁이 아니지만 경쟁이 되는 거죠. 네. 빨리 재료를 선점하라고. Monday is very competitive always. 스타일로 갈까요? 아, 너무 좋다. 이거 되게 뿌려보고 싶었어요. 보셨어요? 네. 귀여워. 이거는 힘 쓰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시원해요. 맛있겠다. 근데 많이 짜야 이게 빵이 안 들리거든요. 아. 위에다가 어머. 감사합니다. 이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휘핑크림에는.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러면... Stop, that's too much. 몇 방울만 들어가도 엄청 진해져서 흰색이니까 연보라색으로 할까요? 오, 예쁠 것 같아. 어, 벌써 예뻐, 벌써 예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벌써 예쁘죠? 어떻게, 어떻게 나 신나요? 신나요? 딱 힘드네. 좀 더 필요할까? 아니면 무시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어, 좋아요. 걸었습니다. 아, 저기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냥 화이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위에 얼마나 화려해질지 기대하라고. 위에 화려한 것보다 원래 이 기본 베이스를 굉장히 벌써 썼나 보다. 팀 너무 요란한 거 아니야? 우린 집중하는지. 아니야, 잘하고 있어. 나 오, 잘해, 잘해. 저기 왜 이렇게 잘하니? 어머. 근데 이게 이거랑 야야야. 우린 이제 디자인을 고민해 보자. 데코 펜을 쓰느냐 아니면 약간 생크림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 이거 원래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럼 보라색이니까 좀 Jay, he looks so cute. 약간 pouting. 약간 하이틴스럽게 할까? 좋아. 약간 키치한 느낌으로. 그래서 핑크색을 지금 생각을 중인 게 Feels like Monday is on a team of her own. I did say Monday is always competitive. 이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맞아, 이렇게 팍 해서 오! 오! 오, 야, 저쪽 뭔가 되게 느낌 있게 한다. 오!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가 베이킹 영상 많이 봐가지고 오, 와, 정교하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우와, 언니! 언니 일로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 잘한다. 우리 뭐하지? 우리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 나는 거야. 나에게 어쩌 거야. 진짜 오랜만에 있습니다. 많이 좋아해주세요. 고민되네. 아, 벌써 예뻐. 그러니까 벌써 알록달록 해볼까? 알록달록? 좋아요, 좋아요. 알록달록 케이크. 아, 역시나 저쪽은 흰색을 바르고 나서의 아무 발전이었군요. 그러면 그 다음 재료를 물색하고 있을게요. 진짜 어떡하지? 결정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 약간 제이가 평소에 하는 투머치 스타일로 가보자. 그럴까요? 일단 꼬마 마녀니까
여기는 어른 마녀가 와도 투머치하고 달락달락하게 하실 거 아닌가요? 아 그렇긴 한데 저는 내가 봤을 때 이상해질 거를 스포한 거야 방금. 나쁘지 않아. 그럴까요? 너가 생각하는 곳에 놔줘. 딱이다 이런 거? That's so big though. Oh, they are making a roof. 잘 됐는데? 우와. 흘러내리게. 그래서 이쪽이 약간 커튼처럼 뭔가 뭔지 알지? Do a pumpkin face at the top. 아니면은 말만 하고 얘로 하면은 이렇게 되려나? 아이스크림 짜도 되면 될 것 같아. Is this their first time doing it? 나 아이스크림 갖고 괜찮아. 약간 이렇게 여기에다가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오 딱이다. 어머 어머. 이 정도? 네. 어머. 아니요 괜찮아. 용기를 내. 어머. 어머. 이런 느낌 이런 게 맞아? 괜찮니? 어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머. 괜찮니? 네. 어머 어머. 근데 저기 잘했다. 받아줬는데. 오. 빨리 얘를. I would eat that. I wouldn't eat this. I'm sorry. 난 사실 여기 위에만 해가지고 But to be fair, Sujin, Zoa, and Jae-hee's cake is more like a holiday for a Christmas and a snowy cake. 저희만의 나라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이상한 나라 컨셉으로 창문이 그려진 집도 있고요. 맞아요. 이렇게 곰돌이 친구도 살고 있어요. 담장은 9 over 10. 귀엽다. 맞아요. 맞아요. 예쁘지? 우린 약간 진짜 할로윈 느낌. 아까 I mean, kind of. 아까 느낌 있었는데. 아니야, 우린 잡을 수 있어. 잘로 간다. 파이팅, 파이팅. 케이크, 파이팅.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 주세요. 어머나. 좋아요. 괜찮다. 와, 근데 얘 너무 묽다. 괜찮아. 못 그 잘못 실수해도 다시 Stop, don't ruin it. Keep it like it is. 아, 좋은데? 응. 어, 좋다. 아, 안 돼. 아, 이거 훨씬 왜 이런 느낌 좋지? 이거 혹시 어떻게 파였어? 여기 좋다. 약간 대충만. 여기 안으로만. 좋다. 근데? 괜찮아? 네. 완전 좋은데? 딱 느낌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우리 베이커리 하나 더 할까 봐. 그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그니까 너무 예쁜데? The next concept for a comeback. 됐어, 언니 완전 됐어요. 먼데이 씨. 잘하네요? Imagine if the next, yeah, the next comeback music video is gonna be inside a bakery, and everyone is a chef. Why does no one try that concept? They can sing with food. 저희 수진 언니가 가끔씩 이제 베이크를 해서 갖다 주거든요. 나도 했는데. 애플크럼블 해줬는데 우리 송은이는 애플파이 본인도 못 먹는 애플파이를 갖다가 만들어줬어요. 애플크럼블인데 심지어 크럼블 진짜 만들기 힘든데 내가 그거. 맞아요. 근데 나도 만들어준 적 있는데 나도 쿠키 만들어가지고 언제지? 되게 맛있었어. 아니 맛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기억나죠? 맛있었었어. 어때요? 좀 살렸어요? 살렸어요? 살렸어. 뭐야 잘했다. 완전 할로윈이야. 나는 진짜 20년 인생 최고의 할로윈을 봤어. I mean, even it's, if it's bad, at least it has the Halloween vibe. I agree with that. 10만 제한 있다고 나왔어요. 저희 거의 다 했는데? 맞아요. 저희는 거의 끝났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완벽하답니다. 자랑하긴. 아 근데 우리 도전 안 외치지 않았냐? 그니까.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여기 Happy Halloween만 쓰면 완전 할로윈 그 자체예요. 너무 예뻐. 내 스타일이야. 난 이런 케이크 있으면 살 거야. 핑크핑크하고. But to be fair, isn't like Alice in the Wonderland kind of like a Halloween inspired movie with those like outfits and stuff like that? Wow. 완성입니다. 저희가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케이크를
레시피를 만들어 봤는데 아까 꼬마 마녀님이 이제 달달한 것을 찾으셨잖아요. 맞아요. 한번 다시 모셔볼까 합니다. Where did she go? 네. 하나, 둘, 셋. 꼬마 마녀님 나와주세요. I wonder if it's someone like if a staff's sister or like a staff's daughter.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꼬마 마녀님이 원하시던 달달한 사탕과 젤리가 가득 들어간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 어떤 게 더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더 끌리는 더 마음에 드는 케이크가 있어요. 먼저 저희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희는 꼬마 마녀님이 좋아하실 수 있게 마시멜로로 집도 있고. 그리고 뭔가 느낌이 꼬마 마녀님 핑크색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핑크색을 많이 넣어봤어요. 알록달록 가죠. 그렇다면 저희는 유행하는 맞아요. 색깔들을 많이 넣어서 알록달록. What if she's afraid of spiders? 뭔가 조금 근데 이게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케이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교에 가면 인싸가 돼갈 수 있다. 맞아요. 이거는 마녀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요. 예쁘죠. 되게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제시 손에 힘 빼세요. 꼬마 마녀님한테 터치 터치잖아요. 터치 금지. 뭐가 조금 더 마음에 든다 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Even saying not that it will happen. 진짜요? 마녀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할로윈을 맞아서 우리 꼬마 마녀님께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케이크 만들어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다들도 잘하네? 이거 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요? 위클리의 재능을 한 가지 발견하고 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즐거운 할로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I mean, that's we are past that, but thank you. Oh, actually, a few days ago in my country, we had like Saint Barbara, which is similar to Halloween. So I guess thank you. I recently saw on Twitter that actually Zoa is in self-isolation now, but she's not showing any symptoms. I hope like she doesn't feel anything and she comes back to us. It was sad seeing them. Was it during AAA? Zoa wasn't there. It was really sad, especially since we already like are missing Jiwon and also Zoa. So it was like sad seeing them as, was it OT5? Because there are seven members, right? But yeah, anyway, guys, thank you for watching. If you enjoyed my reaction, check out my Patreon. Be sure to like and subscribe. And see you guys next week for episode 13. Bye-bye.